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가을이 됐습니다. 이 선선한 느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면은 이 낭만과 감성이 막 올라오는데 이러면 또 우리가 꾸미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남자 셀프 가을 헤어스타일링 편. 오늘 제가 보여드릴 스타일은 네 가지입니다. 시스루, 아르마, 유러피안, 가을 스타일. 지금 바로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멋있어지기 위한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드라이, 보디, 광고받은 왁스, 그리고 스프레이, 컬크림. 오늘 보여드린 이 제품으로 연금술을 해갖고 여러분들께 질감과 텍스처를 만드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헤어스타일, 시스루 편,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짜잔, 머리에 충분히 물이 묻었습니다. 머리를 말릴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루는 바깥으로 퍼져야 되기 때문에 바람 자체를 위에서 아래로 줄 때요. 정수리 기준으로 가운데에다가 바람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꺼지지 않는데 그거는 손질로 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으로요, 이제 나눠진 머리카락을 정돈해서 바깥쪽으로 빼주십시오. 앞머리를 관자놀이에 걸쳐서 양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가듯 구렛나루랑 옆머리랑 이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어려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손가락으로 앞머리를 그대로 끄집어내시면서 양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작업인 이유가 그대로 왁스로 본뜰 거거든요. 가운데는 손가락으로 끄집어내신 다음에 안착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앞머리를 가려서 눈썹의 양을 가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눈썹이 너무 옅거나 숱이 없는 경우에는 살짝 그려주는 것도 이목구비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이 상태에서 볼륨이 필요한데 왁스를 통해서 볼륨을 띄워보겠습니다. 나와라! 모래모폼의 매트 하드왁스! 따단! 우선 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막상 냄새에 딱 맡아보면요, 베이비 로션 납니다. 저는 왁스에서 이런 냄새 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제형감. 자, 지금 보시면은 잔여물이 손에서 윤기 말고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시스루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손바닥을 눌러준 다음에 그대로 위로 쫙 올릴 거예요. 손가락 교차해서 누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 많이 올라갔죠. 살리는 건 어려운데 죽이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살려놓고 정돈하시면서 끝! 만약에 앞머리가 죽는 거를 싫다 그러면 똑같이 눌러준 다음에 기억나시죠? 이 방법으로 모양선을 잡아놓으신 다음에 볼륨만 주면은 손쉽게 머리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정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가르마 스타일로 갈 거예요. 정말 많이 이용하는 스타일입니다. 왁스는 요 정도. 연금술 하나, 탁. 연금술 둘, 컬크림. 가르마 선을 먼저 정해줄 거예요. 어떻게? 6:4로 머리를 한쪽으로 보내줍니다. 앞머리 쪽 안쪽까지 제품을 발라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왁스랑 컬크림을 묻은 이 손바닥으로 모발에 묻혀주시면서 넘겨주세요. 시스루보다는 확실하게 넘어간 느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옆에가 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재량껏 눌러주시고요. 양쪽의 앞머리는 관자놀이를 가려줄 수 있도록 끝쪽으로 보내주세요. 시스루랑 똑같이. 그럼 남은 이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앞머리가 이렇게 벌어지면 남자분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앞머리를 두 손가락으로 이마에 대주신 다음에 요렇게 끝쪽 선을 비벼서 앞쪽으로 빼주시면은 요렇게 끝쪽 선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륨선을 똑같이 그 방향 그대로 자연스럽게 볼륨선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볼륨선이 여기가 많이 꺼져 있다 그러면은 왁스를 조금 더 바르신 다음에 이번에 손바닥이 아니라 손마디로 여기만 펴발라 주신 다음에 눌렀다가 천천히 떼주세요. 컬크림을 섞어준 이유는 왁스를 잡아주지 못하는 방향성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섞은 게 제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가르마를 했는데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또 다른 스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와라 모래부 스프레이. 숙여서 스프레이를 뿌리겠습니다. 뿌릴 때는 스프레이가 얼굴 닿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고개를 들지 않고서 숙여 상태에서 머리카락이 끌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거리가 20cm 이상. 시트러스야. 약간 시트러스 향이 굉장히 좀 시원하면서 남성적인 느낌인데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부분 뜨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하나, 둘, 반대쪽 하나, 둘만 해도 충분히 머리가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코에 안 들어가서 그거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남자분들이 가장 부담 없고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가르마 스타일을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유러피안을 알려드리고 설명해 드릴 건데, 유러피안은 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데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머리는 말린 상태에서 나온 거고 특별하게 말리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편하게 말리시고요. 머리카락을 잡는 거를 판넬이라고 합니다. 이 판넬의 양을 여러분들이 손마디 하나 정도가 되는 걸로 잡아주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손마디 잡고 고데기 넣고서 내린 다음에 4분의 1 바퀴. 그러면은 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불리면 들어가죠. 근데 유러피아는 4분의 1 바퀴가 아니라 2분의 1 바퀴를 불려주면 돼요. 위쪽에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는 게 2분의 1 바퀴겠죠. 그래서 잡고서 그냥 무작위로, 그냥 다 무작위로 막 잡아도 괜찮아요. 전부 다 넣어줘도 되고요. 포인트로 넣어도 괜찮습니다. 앞머리도 살짝 넣어주세요. 다만 앞머리는 4분의 1 바퀴가 제일 귀엽습니다. 막 머리가 컬이 막 되게 지저분하게 난립 나와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왁스랑 컬크림입니다. 컬크림이 부시시한 느낌을 잡아주고요. 컬을 좀 더 선명하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컬크림은 한 6, 왁스는 4 정도로 믹싱해서 앞머리를 빼고 전부 다 발라줍니다. 올백으로 발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컬크림으로 한 번 더. 여기서 중요한 거, 잡았다가 앞으로 툭툭 풀어서 이 상태에서 고데기 했잖아요. 주먹으로 쥐어주시면은 만질 때마다 컬이 예쁘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재량껏 양감 조절하신 다음에 모양을 바꿔주시면은 여러분들께 맞는 스타일로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이제부터 유러피아는 특징인 건데 컬을 만들었으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얹어주면은 그대로 살잖아요. 이게 왁스가 하드왁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프트하게 바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팅력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바를 수 있게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왁스로만 마지막에 디테일링을 잡아주시면은 되게 예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파마 한 듯 안 한 듯하게 모양을 내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프레이를 뿌려야죠. 다만 앞머리 흐트러진 게 싫다? 살짝 숙이신 다음에 손으로 얼굴 가리시고 멀리서 하나 둘 셋만 뿌려주시면은 앞머리가 정말 큰 바람이 불지 않는 이상 날아가지 않습니다. 다음 헤어스타일은 가의 스타일입니다. 7대3, 6대4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추세가 6대4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7대3보다는 6대4로 권장해드립니다. 정수리 가운데 기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약 1.5cm 정도를 이동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새끼손가락 넣고 지그재그로 머리카락 타줍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면은,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그대로 양 옆으로 밀어주세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가르마선이 요렇게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면은 조금 클래식해 보이고 많이 부드러울 수 있는데 잘못하시면 늦게 보일 수 있어서 눈매랑 턱선이랑 이마선을 확인하신 다음에 일자가 좋을지 안쪽으로 들어간 게 좋을지 바깥쪽으로 좋을지는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머리를 하드하게 올릴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 딱 붙이는 건 아니고요. 얹어주듯 올려줄 겁니다. 왁스를 한번 덜어서 손가락에 발라줄게요. 첫 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떡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머리서부터 넘겨주듯 모량이 많은 왼쪽부터 넘겨주고요. 나머지 잔여물로 오른쪽에 있는 머리를 하드하게 올려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붙여서 여기를 떨구면은 그 가의 스타일일까요? 아니요, 진짜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넘겨주고 나서 손가락으로 비벼주면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뭔가 까닥씩 튀어나와요. 요즘엔 요렇게 빼주는 스타일로 가의 스타일을 많이 해요. 헤어라인을 둥글게 가려주면서 포인트로 관자놀이까지 부담스럽지 않게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튀어나오는 거 정리해주시고, 여기가 일자가 되고 여기가 살짝 볼륨선이 있듯 동그랗게 튀어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손가락으로 넘긴 반대쪽 머리 있죠? 이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앞으로 조금씩 빼주는 거예요. 어떻게 빼준다? 반대쪽 손으로 앞머리 볼륨선 꺼지지 않게 잡아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끝쪽에 있는 머리부터 가르마 느낌을 채워주시고 동그랗게, 그리고 나서 가장 끝쪽에 있는 머리카락 앞머리를 미간 쪽을 빼주신 다음에 나머지 머리카락 가운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약간 뭉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모양을 내가 되게 좋거든요. 초보자분들이 쓰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만졌는데 바깥에 나가서 바람 맞아서 날아가 버리면은 기분이 어때요? 정말 더럽고 더럽죠. 그래서 스프레이를 무조건 뿌려주는 게 권장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스프레이 뿌릴 때는 양쪽부터 탁탁 탁탁,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도 머리를 뿌려주는데 살짝 숙여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앞머리 부분 여기 끝쪽이 이렇게 벌어져갖고 안에 다 보이면서 최악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프레이를 전부 뿌려주는데 어떻게 뿌리냐, 손가락으로 얹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까이 대고 뿌려주고 나서 요거를 채워줍니다. 이대로 붙여야 돼요. 이게 과일 스타일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제품은 가스 형식이 아니라 펌프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고와가지고 앞머리 뿌리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세팅력이 좋기 때문에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로 뿌려도 충분히 떡지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 장점이 있어요. 액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묻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짜줍니다. 그럼 이게 물처럼 나와요. 보이시죠? 촉촉하게. 이거 바로 안 굳어요, 물처럼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인트로 살짝 찝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굳으면서 매트하지 않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관장 노리를 좀 가려줄 수 있다는 점. 가을 스타일 끝. 이게 손에 있는 왁스도 되게 잔여물 없이 굉장히 잘 헹궈지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칭찬해질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헤어스타일링 편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선 이 사용한 세 가지 제품은 모두 저자극 제품이라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자, 여기 이제 스프레이 뒷면에 보시면은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요. 탈모 증상 완화에 대한 이 도움을 주는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건데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보고가 완료된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모레모 자사몰에서도 이 엘리온이라는 게임이랑 콜라보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 자사몰에 가시면은 이 승부 샴푸 2라는 샴푸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엘리온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게임 쿠폰을 주신다고 하니까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4가지 헤어스타일링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 모르는 게 있거나 어려운 게 있다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강연이었습니다. 모두 안녕!